남바역 근처에서 바를 운영하는 콧바기가 있다. 예, 근데 그분께서 이제 근처에 걸즈바 같은 거를 섭외를 좀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걸즈바. 예. 그러면 이제 그 걸즈바라는 것은 뭘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근데 그거 약간 유흥업소 이런 거야? 이런 그런 거면 아프리카에서 하면 안 돼. Hello. Hello. 뭐라고? 옆에 뭐라고? 감사합니다. 불법이래. 하지 마. 아, 안 된대, 안 된대. 불법이래, 불법이래. 불법이에요? 이건 조심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런 거 아니라는데, 그냥 여자가 저기, 뭐, 술 따라서 온 거라는데, 콧바? 얘기하는 곳이군요. 네. 아, 아프리카에 많이 나왔어? 쳐보니까 나오긴 하네요 많이. 아 그래? 좋아. 네, 한국어가 잘 되시는 분들이래요. 아 여성분들이 전부 다? 랄프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대문 연락처랑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여자 있으면 우리가 신청 안 했을 걸. 사기 이름이 민성이야? 너가 방금 민성님한테라고 했잖아. 내가 방금 연락 온 분이 그분인 것 같아. 아 방금 연락 온 분 이름이 민석? 네. 그래. 네 연락처 들을 테니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알겠다. 오사카박이라는 분이 지금 방금 카페에 글을 남겼었네. 반문하는 어떠시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백태 보일 때 감사합니다. 쌈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 이제는 쌈배 한 대 펴도 된다. 인정? 인정이. 그래 한 대 피그라. 뭔 소리야? 미쳤네. 자전거 타면 저 소리 지르는 건가? 걸즈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볼게요. 노래도 부를 수 있다고요? 거기서? 뒤졌다. 오늘 걸즈바 박살낸다. 노래가 된다? 나 솔직히 노래로 여자 꼬시고 싶지 않거든. 왜냐면은 너무 쉽게 넘어오니까. 근데 뭔가 이제 노래를 불러서 부르게 된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오사카는 끝났다. 가만히 눈을 감고 부르시면 그 노래는 다 아니까. 그렇지. 그걸 한국 가사로 해가지고 부르면은 홀리 쉣, 홀리 쉣, 홀리 쉣. 한국 노래 되지 여러분들. 걸스 그 바에서. 네, 다 돼요. 뒤졌다. 진짜 포영이 그러면 꼭 지리긴 하겠다. 큐 큐 큐. 뒤졌다. 그럼 연락을 좀 기다리죠, 여기서. 아니야, 완전 걸즈바래, 걸즈바. 저는 그러면 빠지는 게 그 한국어가 되면은. 아니면
가지 마. 아, 가지 마. 그래. 형이랑 한잔 하자.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는데. 사장님 그거가 좋나? 너가 좀 안내 좀 해줘. 야. 만엔을 주는 게 맞았어. 고생비로 하루 10만원 야무지게 줬다. 고백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유튜브가 꽤 뽑혔다. 일본 랄프라고. 아 근데 또 이게 또 이렇게 풀려가네 또 스토리가. 안 돼요. 오늘 너무 깝치셨어요. 오늘 블랙 당하신 분들이 너무 깝쳤어요. 아, 네네. 아, 예. 800개를 쏘셔야 돼요. 일단 100개는 감사해요. 진짜 덕분에 방송도 재밌다. 주소를 보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 아, 좀 시간 지난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아이고, 100개 보여달라고요? 김빌리님 별풍선 289개 감사합니다. 100개 보여줄게요. 진빌리님 감사. 진발라, 진빌리님이 아니라 진빌리님. 12시 반? 괜찮아. 아,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알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겨드랑이 보여드릴게요. 겨드랑이 싸. 겨드랑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40분이 남았어. 걸즈바 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여기서 혹은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조금 털다가 조금 털다가 또 계속 해봐야지. 12시 반이래. 뒤졌다 오늘. 대신 잠방은 안 할게요. 숙소에 가면 아마 녹초가 될 거야. 배꼽 보여주세요. 너 솔직히 네가 BJ야. 네. 배꼽 보여줘 안 보여줘? 289개 받고. 289개요? 거의 3만원 돈이야. 와 700개 감사합니다. 뉴스타트릭. 아이고.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0개. 야 랄프야 풀어드려. 아 그러게 왜 채팅을 그렇게 함부로 하셨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보였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앉아 있다가 주소는 받았어? 이따 연락을 해주신다고. 아 이따가 연락해 주신다고? 네. 확실한 거겠지? 네 그렇다 맞아. 확실해야 돼. 김빌리님 별풍선 289개 감사합니다. 복숭아뼈 보여줄게요. 복숭아뼈요? 근데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주 힘들어서요. 복숭아뼈 바로 보여드릴게요. 으아! 으아! 싸! 아!
복숭아뼈. 복숭아뼈.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해잔데요, 방금. 이게 뭐가 해자야? 풍선이 해자지. 복숭아뼈까지. 네. 옆에 인사해보라고. 무슨 말 치면 내가 바로 안녕하세요 할게. 더이미꾼님 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절마 모란시장 덕후의 특수 구입한 전화장 변호. 한국분이야? 베트남 분? 아, 비엔남. 비엔남 좋지. 안녕하세요. 손님 별 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통그럼 기간은 몇 시에 가는 거야? 네. 어, 껍데려 마요. 일본어가 됐어. 한국은. 한국은 뭐야? 신다. 야바야, 야바야. 뭐야, 너 보자. 예, 얼굴 나오면 안 된다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2시 반에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네. 12시 반에 가기로 했어요. 몇 시에 가는 거야? 왜 뭐라고? 스고이라고. 아, 나쁜 짓은 아니지? 네네네. 어. 아까 좀 들어간 게 걱정된다. 아, 이런 느낌. 아, 얼굴 나온 게 약간 좀 걱정된다. 어. 50만 뭐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라고요? 이계정입니다. 잘못 푸신 것 같아요. 랄프야, 다시 한번 풀어드려. 랄프야. 여기서 내 숙소는 얼마나 걸려? 어, 많이 걸어왔구나. 한 1km? 기숙에서 가리야. 쉽지 않네. 그렇죠. 아싸리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한테 말 거는 것보다 네.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막 우리끼리 방송하고 있으면 알아서 막 쳐다보고 그럴 때 안녕하세요 하는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아. 아, 맞아요. 어. 커피를 하면.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나지. 아이고. 노래 아무거나 한 소절만 불러달라. 노래 아무거나 한 소절만 해주세요. 무슨 노래 듣고 싶은데요? 와, 근데 여기서 진짜 버스킹 하면은 좀 좋았을 것 같긴 하다. 그러네요. 아까 그 사람 많은. 아니, 형의 노래 실력이 네. 좀 사람들을 좀 불러 세울 것 같긴 해. 맞아요.
어. 여기 한국인들도 버스킹 하거든요. 모여요. 아 진짜? 네. 다음에 여러분들 일본에 버스킹하러 한번 올게. 오. 너무 사랑했었나봐요 그대 보고 싶은 만큼 후회 되겠죠 같은 시간 속에 난 만난다면 오늘 뒤졌다 오늘 진짜 걸스 오늘 걸스바 끝났다 오늘 성대 괜찮으신데 어 오늘 성대 아무지다 근데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네 맞지? 어 술 먹었나 보다 뭐 필요하신 거 없나요? 아유 필요한 거는 없어 뭐가 필요해 아 시원하니 너무 좋다 진짜 여러분들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한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도 딱 이 정도야. 아, 이 정도. 어, 나 오사카 되게 덥다 그래가지고 진짜 개 더운 줄 알았어. 만만하네요. 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네. 석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원래 채팅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데 진짜로 같이 일하는 형이 장난으로 채팅치다가 강퇴당했었다고. 아 진짜로. 원래 채팅하에 안 치고 보기만 하는데 진짜로 같이 일하는 형이 장난으로 채팅치다가 강퇴당해서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여성들이 있는데 예쁜 친구들이 오늘은 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니 바 바니 걸 입고 영업을 하는 그런 바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선택. 어디가 괜찮으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녀 혼성바가 있고 여자들만 있는 바가 있는데 오늘 여자들만 있는 바는 약간 조금 그 이제 살짝 이제 좀 뭔가 되게 예쁘신 분들은 많이 없는 편 근데 바니걸바라는 바가 또 있대요. 예, 바니걸로 무조건 가요? 바니걸 근데 19세 될까? 여러분들 수위 될까요? 바니걸 혹시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만 여쭤봐 줄 수 있을까요? 망사 스타킹 정도? 어 괜찮지 엉덩이가 살짝 보인다고요? 어 엉덩이를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중요 부위는 안 보이고 어차피 우리 술을 먹을 거라서 19세를 걸어야 돼 거기도 혹시 가라오케 맞아 가라오케 있는 데가 좋아 아 알겠습니다 아 바니걸은 거기 없나요? 아 바니걸 없는 데는 그러면 여러분들 가라오케 있는 쪽으로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가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노래를 싹 불러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어 네네 그러면 가라오케 있는 쪽으로 일반 걸스바? 네. 그 위치는 혹시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가면 또 다시 연락을 주신다. 오케이.
그러지.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네. 바이크 미쳤다. 와, 확실히 바이크의 본고장이네. 쉬고 있다고 하시네. 아, 쉬고 있다고? 네. 집에 가려는데 여기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머리 근데 뭐 머리를 내가 잘랐다 그래서 뭐 미품머리를 했다 그래서 달라졌을까요? 지금 제 머리는 이미 망가진 상태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머리 기르셨을 때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말이네. 지금 이렇게 넘기는 거 이건 뭐라고? 슬릭백. 예. 네. 오히려 그 머리 했을 때 사람들이 나 죽일라 그랬는데. 그거 말고 저기를 좋아했지. 그 무슨 머리였지 여러분들? 유아인 머리 뭐였지 이거? 아, 이렇게 말씀해주시네. 걸스바 정말 걸스바 아니어도 된다 그래. 그냥 그 가라오케만 있으면 된다고. 혼성바여도 상관없지. 솔직히 혼성바라는 게 이제 바니걸은 방송에 안 나올라 그런데 여러분들. 안 된대. 혼성으로 가자. 그분들의 술을 사줘야 돼? 네. 내가 한 잔 이렇게 먹고, 그 친구들 버터 사주는 거야. 건배를 하면서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걔 호구빠네. 난 사실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본 문화라서 좀 이해가 힘들 수도 있어. 걔 호구빠야. 술 사줘야 되는데, 여자, 그, 저, 종업원 같은 분들? 사줘야 되는 건 아니고, 꼭 사줘야 되는 건 아니고. 아니, 꼭 사주는 게 내가 봤을 때 국룰인데? 아니, 근데, 뭐, 사주면 사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시면 빵. 자기 술 먹고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놀던가요? 와, 근데 일본 여성분들 대체적으로 존나 예쁘다. 눈이 예뻐요. 아, 너구리상이 진짜 많네. 와, 미인의 나라다, 미인의 나라. 진짜. 다 개 이쁘게 생김. 너구리상? 약간 에일리 같은 느낌의 얼굴? 에일리.
언니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그냥 이쁜 분들 되게 많아요. 예. 네. 솔직히 말할게, 못생긴 여자 별로 못 봤어. 내가 콩깍지가 쪘는지 못 쪘는지 모르겠지만 이쁜 여자 개많음. 이쁘고 청순하고 귀여운 여자들 진짜 넘쳐요. 아무튼 이렇게 외모가 수준이 높은 곳은 처음 보네. 또 한국의 화장술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다. 존잘남도 개많음. 오토의 분홍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본의 도심지는 미인 비율이 높다. 도심지는 여기 도심지라서 미인 비율 높아요. 벗어나면 사냥 터지만. 도쿄가 서울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부산 느낌이라던데? 오사카가 부산 느낌이면 도쿄는 어느 정도겠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도쿄가 오히려 외모가 좀 더 떨어질 거야.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일본에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후쿠오카. 후쿠오카? 네. 후쿠오카 도심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뭐 인사해줄 수도 있지 않나? 오늘처럼. 딱 그...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지나가는 여성분들 품평하면은 바로 한남 소리 들어. 그리고 바로 좆될 수 있어. 네. 하지마 여러분. 그냥 대체적으로 이쁘다. 네, 뭐 이런 얘기. 그 지나간 사람 한 명 자꾸 품평하는 거? 그거 쓰레기 짓이야. 네, 맞아요. 좆될 뻔했어 방금. 대구, 한국으로 치면 대구 있지 않습니까? 미인 많은. 나 절대 품평 안 하고 절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선 넘는 짓을, 선 넘는 걸 보여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라오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려. 걸즈바로 가자. 걸즈바로. 걸즈바가 맞는 것 같은데? 걸즈바. 걸즈바로. 걸즈바. 이쁜 애들이 많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뭐 이쁜 애들 없으면 어때요? 제 눈이 하향 평준화 돼서 이쁘지 않다고 그냥 아 좀 오늘 별론데요 물이? 라고 말씀하셔도 봤는데 우와 존나 이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제 눈이 하향 평준화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난 솔직히 외모가, 그러니까 오늘 좀 외모가 이렇게 높은, 그 외모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가 그닥 뭐 이렇게 몰입이 안 돼. 왜냐면은 거리에서 그냥 너무 이쁜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일본의 이 외모 수준은 상당히 높구나 이런 걸 느꼈죠. 일본 남자가 걔 비응신이라는데 전혀. 일본 남자 존잘남도 개많음. 일본의 존잘남도 개많음. 솔직히 그럼 이제 12시 반이란 얘기지? 네. 오케이. 지금 몇 시죠 여러분들? 11시 8분. 아 1시간 반 금방이지.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뭘 마시죠? 뭘 마시고 약간 좀 유동인구가 좀 있는 곳에서 네. 좀 더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시는 분들 계시면 안녕하세요 한번 갈기는 거죠. 예. 라면은 에바예요. 예, 라면 개에바고 가벼운 거. 그냥 나는 저 복숭아물 먹고 싶어. 어우 허리야. 그냥 편의점 가면 되는 거 아니? 여기 편의점 있는데 저기... 잠깐만 들어줘. 아니 근데 편의점이 안에서 또 방송이 안 된다더라고. 아... 촬영 금지가 아예 딱 붙어 있어. 제가 사올까요? 그래서? 어, 너가 좀 사다 주면 아주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겠다. 아주. 알겠습니다. 응. 형한테 500엔짜리가 있으니까 그걸 줄게. 아, 네. 삼기통 소리 지린다. 와, 저런 바이크 나도 타고 싶은데.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여기는 약간 헤리티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일본 바이크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기종이 많거든. 잠깐만. 이거 열면은 동전이 많으니까 너가 알아서. 나 복숭아물이면 될 것 같아. 복숭아물이 약간 좀 그 적응된 것 같아요, 저도. 적응된 게 아니라 중독됐어. 2%랑은 차원이 다른 맛? 뭔가 맛이 깊어요. 진짜 리얼 찐 복숭아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예. 아니요, 2%보다는 뭔가 한 2%라면 진짜 2%가 2%면 한 10%? 그 느낌? 그러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템포로 말고요, 10%예요. 템포로랑 10%는 좀 엄연히 다른 것 같아요. 템포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음흉하게 에? 템포로? 이런 느낌이라면 10%면 그래? 맛이 좀 깊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런데 아리야나, 다이브 와, 내가 역대급으로 진짜 많이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일반인들도 이 정도면 지쳐. 근데 난 안 지치잖아. 나 진짜 언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여러분들. 네. 언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여러분들의 그, 내가 체력이 좋다라는 사실을. 그럼 나 새벽 4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이크를 타서 체력이 좋다 걸어 다니질 않아서.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 걸어 다녀도 체력이 좋아. 걸어 다녀도 체력이 좋은 편이에요. 와, 너무 이쁘다. 근데 말을 못 걸겠다. 뭔가 약간 좀 벌레 보듯이 한번 쓱 보고 그냥 가버려. 너무 이쁘다. 가와이 데스요.
와이 됐네.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얘. 어, 지금 계산하고 있다. 아니, 뭐 런이야. 뭐 런할 만한 그것도 없는데. 왔나? 와 이리 오래 걸렸어? 아, 줄이 길더라고. 줄이, 아, 편의점에서 줄을 서? 써, 써가지고. 여기다 넣어야겠다. 그대로 그냥 충전시키면서 가. 어, 많이 있으니까 배터리. 다시 가서 조금 쉽시다. 좀 앉아서 좀 얘기나 하고. 이참 그 뭐랄까 여러분들, 사람 구경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저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하철이 끝나가는 시간인가 보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퇴근이 아니라 이제 놀고 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지나가는 분들을 막 이렇게 대놓고 그 얼굴 계속 찍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CCTV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편하게. 외곽보다는 내각이 아까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까 그런 데 있지 않았었나? 타코야키. 맞아. 너도 오늘 고생한다, 야. 근데 좀 재밌다. 성공했으면 더 좋았겠지.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로서 나는 이제 교훈을 느꼈어. 일본에 한국의 입지가 올라갔다 그래서, 네, 못생긴 사람들의 입지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한국의 입지가 올라간다는 것은 한국의 입지를 올릴 만한 사람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에 근접한, 그 한국의 입지를 올린 사람들에게 아주 근접한 사람들만이 일본에서 어필이 된다. 그런 의미야. 통찰력이 역시 통찰력이 남다르지. 그게 맞아. 괜히 어줍잖은 한국에서 팔리지도 않는 한국 남자들 일본 와가지고 괜히 막 그냥 여자들한테 막 말 걸고 막 뭐 광코쿠데스 막 이지랄하면서 지랄병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한국에서 먹힌 얼굴이니까 그게 되는 거지. 예. 아, 그게 나라고? 그런가 보네. 앞에 계신 여성분도 참 좋다. 좋은데 그냥 앞만 보고 간다. 야, 여기로 갔었나? 네. 뭐로 가도 다 그쪽으로 나오네. 아, 진짜 예쁜 여자들 개 많다. 아, 진짜 너구리 상이 개 많아요, 여러분들. 눈 크고 약간 앞트임한 것 같은 느낌의 눈,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 광대가 넛대대한데 그게 되게 너구리같이 귀여운 얼굴. 섹시한 얼굴들도 굉장히 많고. 네. 형님 너구리상 좋아하겠지? 난 진짜 너구리상 개 좋아하지. 아이고, 우리 친절이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여행 지원 정말 감사합니다. 너는 여기 도로 자체를 아예 다 외워버렸구나.
저런데 혼자 여성분이 서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는 이제 약간 윤락업소 같은 곳인가 보다. 네, 아마 합법이 아닐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걸즈바의 경우가 좋다, 형님. 걸즈바. 걸즈바 호기. 지금 잘 안 터지는 거는 약간 기지국이 변경돼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막 기다려주세요. 네.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취향이 아니지. 너 성격 알면서 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네. 네? 아, 또 일본에 오셨습니까? 한산하네. 앉읍시다. 여기 딱 앉으면 좋을 듯. 다음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지. 버퍼가 계속 걸리네. 사람이 많아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10기가 벌써 다 쓴 건가? 아니야, 이거 50기가 짜리잖아. 야, 사이면은 안쪽에 데이터가 많이 들긴 하죠.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50기가까지 가진 않지. 됐다. 여러분, 됐어, 이제. 이제 됐어. 좀 더 가서 앉을까요? 됐죠, 이제? 너무 여기저기 막 좀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버퍼링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잠깐 앉읍시다. 여기 앉아, 여기. 아, 힘들어. 진짜 옛날에 서울 처음 왔을 때 동대문 돌아다니고 그런 느낌 나네. 촌놈이. 배터리는 잘 차고 있어? 아, 네. 아닌데? 아니, 됐어. 얼마나 찼어? 하루 방송님 구독 5개월 감사합니다. 바람이 되게 많이 분다. 땡큐. 맞아요. 서양인들이 진짜 많아요. 예, 서양인들이 정말 많고. 아까 너가 말 걸었다 얘들아 그냥? 아니 심지어 너가 아까 말 걸어서 아니야 맞아. 눈썹 살짝 없었잖아. 저에서 온 거 맞지? 지금 채팅이 좀 딜레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팅은 어디 갔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물 좀 먹고 합시다. 아, 저는 향수 안 뿌렸어요.
솔직히 향수는 이제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오늘 이거 진짜 뭐 야킹이라는 걸 할 줄을 한 번도 몰랐어요. 야킹이란 걸 할 줄 한 번도 몰랐어요. 야킹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상상도 못한 정도. 맞아요. 상상도 못한 전개였어요. 기대하신 분이 많을 텐데. 죄송하네. 호빠입니다. 일본 애들 안 자냐고? 자겠죠? 다들 근데 좀 지쳐 보이네요. 다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다들 자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 저는 안 지쳤어요. 저는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아, 끓여야 되는구나, 이거를. 와, 이거 무슨 원효대사 해골물이야,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뚫렸었는데 난 이거 넣고 나서 어우 좋다 좋다 이지라라고 하셨어. 혼자서 나오지도 않던 거를 원효대사 해골물이네. 여기로 팍 쑤셔갖고 하는 거네. 해골물 부잡지. 클라시브 역할하고 하네. 어. 어, 이제 나온다. 아까 눈물이 아니라 그게 들어갔었나봐요. 땀이 들어갔었나봐요. 네. 재밌게 보시는 걸까? 아, 이거 네 유튜브인 것 같은데? 자유시가 이만으로 밖에 안 돼. 그러게, 이제 가게들이 오늘 닫아가고 있네. 한국에서도 어디서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 걸면 너무 추해 보이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걸 보여주고 지나가면서 뭔가 신기하게 쳐다보면 그때 안녕하세요 딱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거기다 그렇게 하잖아. 왜냐면 거기서 먼저 이거 약간 과학적인 거야. 진짜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 관심의 대상이 나잖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 그럼 뭐 저기 해요. 아, 그래요? 어.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속 발걸음을 간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나한테 딱 멈춰서서 발길이 발이 딱 이렇게 나를 본다. 정면으로 나를 본다. 그러면 그때는 대화를 하는 거야. 나 이제 알았어. 한국 유명 유튜버 인터뷰라고 소개하면서 아주 과학적인 거야. 심리학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앉아가지고 방송하면서 뭔가 한국말 계속 하면서 이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게 훨씬 나. 진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여러분들, 솔직히 내가 지나간 사람들한테 말 걸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호감이 될 만큼의 내가 그게 안 되니까, 피지컬이 안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손 10개 감사합니다. 나 이제 만약에 나한테 약행 그 미션이 걸리거나 그러잖아? 그러면은 나는 아싸리 도로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유동거리,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방송을 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어. 방송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면 알아서 막 보면서, 어? 맞아! 아, 진짜 한국은 좀 그러거든? 한국은. 코트?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 그런 게 있는데, 그때 여자도 좀 알아봐. 근데 일부러 가갖고 막 방송 켜놓고 갖고 인사하면 약간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잠깐 저 이렇게 해놓을게요. 마스크 쓸 수도 있지. 이제 한 40분 정도 남지 않았을까요? 아직 1시간 10분 정도 남았을라? 1시간 남았어? 오케이, 1시간. 1시간 좋다. 담배 다 피고 여기 타코야키 같은, 여기 지금 타코야키 다 닫았나? 하는 것 같긴 한데. 어, 그래? 정리하는 중이야. 너 배고프겠다. 어, 좀 괜찮아. 형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은데, 네. 이따 그냥 바 가서 네. 술 먹고 네. 술에다가 안주에다가 조금 먹으면서 네.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잘 해보자고. 형 오사카 오셨으면 오코노미야키 드셨지. 오코노미야키가 뭐 대단한가? 대단하지 않죠. 오사카 명물이라서. 아 진짜? 네.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라이프님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던 해외 방송이다. 근데 오늘 열심히 줄기차게 돌아다닌 결과 아직 이틀이나 더 남아 있다는 거. 뭐가 그렇게 웃기지? 웃긴 것도 많다.
나 깡패냐고? 왜 나한테 깡패라 그러지? 머리가? 뭐가 그렇게 웃기지가 않아? 깡패 같았어요? 아니 키 큰 일본인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일본 남자라고 다 키가 작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일본에서 안주 많이 먹으면 커다란 경험을 할 거야. 일본에서만 주만 아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유튜버? 하이 이러고 가는데 그냥? 한국인인가? 한국인 아닌 것 같은데? 핸드폰 새로 모드로 해놓고 갑자기 하이 이러고 가네 나한테. 플립을 쓰니까 한국인 싫어. 아 뒤에 계신 분이요? 뒤에 계신 분은 일본 여성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일본 분 아니구나. Where are you from? 필리핀? 어 필리핀. 필리핀 인사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영어 아닌가? 어. 필리핀 인사 뭐예요? 아니. 아, 필리핀은 보통 일본 잠깐만 영어 쓰지? 맞아. 영어를 잘 쓰지. 호버트 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한국인이라고 안 굽었으면 중국인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내일도 해야지.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냐? 배는 안 고파서 좀 여기서 그냥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까 숙소를 갈까도 생각했는데 숙소 가면은 바로 퍼질러질 것 같아서 12시 30분에 예 걸스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스바 오늘 숙소 같은 폭자식 필리핀 도연님 가자마자 바로 자 27개 감사합니다. 마부하이는 환영합니다. 아, 마간당 카페 마간당 카페 아 마간담 카페 어 그 여성분들의 눈빛을 여러 눈빛을 봤는데 네. 조금 진짜 민망한 눈빛이 있어.
방금 지나갔던 여성분의 눈빛. 아.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이리 가, 이리 가다가 이 눈빛. 눈이 이 땅이 이 눈빛. 뭔지 알지? 예, 예. 어, 이 눈빛.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쳐다보고 그냥 갔는데 뭔가 눈 풀려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가다가 여기 흘겨. 약간 퇴폐미라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뒤에는 또 일본 유튜버 분이신가 봐요. 동영상이네? 이거 갖다 댔다. 이거 갖다 댔어. 아임 차이니스. 차이니스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에이, 발음이 한국 사람이네. 여기서 유튜브 영상을 왜 찍고 계시지? 아, 뭐 영상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시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봐. 일본. 제페니스 노우라는데? 한국인이죠? 에? 한국분이네. 아니, 한국분인데 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 네. 뭐 어떤 플랫폼에서 하세요? 유튜브 하세요? 개인 수강용이요. 아, 개인 수강용이요? 아. 무슨 뭐 유튜브 촬영, 유튜브 채널 하세요? 그냥 개인 소장이요? 그게 뭐예요? 여행 유튜버. 아, 여행 유튜버예요? 네. 아, 진짜요? 오. 하세요. 아, 저는 아프리카 TV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800분 좀 넘게 보고 계십니다. 예. 아니, 아, 근데 왜 외국인인 척 하세요? 한국 사람 처음 봐가지고. 아, 여기 한국 사람 개 많잖아요. 진짜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방송하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아, 진짜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언제 오셨어요, 오사카로?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네. 아,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죠? 저요? 저는 이제 노래하는 포트라고 인터넷 방송 한 13년 한 사람입니다. 아, 상관없죠. 예. 찍는 게 뭐 어때서요? 저도 바로 찍어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민망하게 찍으면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찍어드릴 거예요. 너무 실례가? 예. 에이, 실례지.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완전 밀착 취재를 해버리면은 나도 밀착 취재하는 수밖에 없지. 예,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하는 거야, 와가지고 갑자기 동영상 대놓고 이렇게 찍고 있고, 담배 피면서 찍고 있고. 사람이 좀 불량해 보이네. 이상해도. 딱 말할게. 네. 어쩔 건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네. 아니 근데 만약에 저분이 이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우리를 나쁜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다. 그러면 나도 맞대응할 수 있잖아. 그지? 인정? 이래서 다른 나라에 있다고 말 쉽게 하면 안 돼. 진짜로. 뒤에 야쿠자가 어딨어? 야쿠자가 어딨어? 어디 야쿠자가 있다고? 야쿠자 없잖아. 저분 뭐 누구? 머리. 당신. 어디? 멜빵. 아, 저분 야쿠자라고? 몰라, 보지도 못했어. 안녕하세요. 야, 저럴 때 좀 끌고 오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 봐봐, 여러분 내가 말했지. 지나가면서 여자들한테 말 거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앉아갖고 편하게 여기 사람처럼 굉장히 잘 어우러지면서 방송을 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들려.
그러면 어? 한국 사람? 어? 한국 방송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오게 만들어라. 그렇지. 아. 그게 맞아. 난 이제 느꼈어. 이 야킹의 생리를 느꼈어. 아니 박진호님 얘기를 왜 하냐. 그 양반은 뭐 당연히 잘생기고 와꾸가 되니까 그런 거고, 우리는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얘도 괜찮은데 우리는. 뭔가 좀 정말 사랑이 이제 한산해지죠. 한산하다 정말. 여기는 모텔이야? 여기? 네, 여기는 모텔이고 아. 앞쪽으로 코라지시라고 남녀 손잡고 저기 많이 들어가네. 부럽다. 아니 근데 뭐 너는 일본인 여자친구 있잖아. 약속이 12시 30분 걸스바 슬슬 가자. 뭔 소리야.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준비를 안 돼요? 약 30분 정도 남았어요. 위치는 아직 못 받았지? 네,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필리핀 분이래요? 형님, 코스님 말고는 답이 없네요, 인정? 네, 인정해요. 인정할게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가만히 있어도 말 걸어주는 여자는 없었어요. 태어나서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있는데 말 걸어주고 가만히 있는데 관심 보이는 여자는 없어요. 기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호박이 오빠 머리에 풀떼기 붙어있다. 머리 풀떼기 같은 거. 아 이거? 이거 뭐야? 아 풀이 묻었네.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아씨, 진작 뗄걸. 아, 이거였네. 이거였네. 그러니까 일본 여자분한테 말 걸고 이제 대화하려고 하는데, 어, 뭐지, 이 새끼, 대가리 풀 묻었네. 꺼져. 이거였네. 아, 이거였네. 아, 이것만 아니네. 그래도 넌 모르는 여자한테 말 많이 걸었어. 후달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 오사카성 갔어? 오사카성은 안 갔어요. 근데 난 사실 오사카성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형은 굳이 거기서 뭐 거기겠지. 어디 가서 뭐 명산지 그런 거 보는 그런 건 아니네요. 어디 가서 그거 꼭 봐야 된다 이런 타입이야. 기왕 나는 여행을 한다. 맛있는 걸 먹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또 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막 걸으면서 뭔가 관광지 가가지고 무슨 그런 건 유적지 이런 거 보면 딱 질색. 솔직히 그 방송용으로도 해봐요. 왜냐면 오사카 성 우와 헐 개 크다 우와 개 이쁘다 와 역시 갓본 끝 거기서 끝나요. 맞아요. 예. 집에 뭐 먹을 데도 없어요. 맞아요.
사슴이랑 사진 찍는 건 재밌긴 하겠다. 내일 사슴공원 거기나 갈까요? 아, 사슴공원 괜찮죠. 거기 어떻게 가야 돼? 네, 버스 타고 가야 되지. 전철로 가면 돼요. 전철로? 네. 긴테츠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 한 방에서. 아, 전철로? 네. 근데 전철 내부에서 방송 가능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본인 중에서 전철에서 방송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은 있었어. 어. 아, 저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딱 걷는단 말이지. 진짜 맑을 수가 없어. 맞아요. 밝게 너무나도 여실히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웨이로 가버리는. 그렇지. 괜찮은 와꾸를 소유했어봐.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계속 쳐다보지. 그때 그냥 딱 말을 거는 거야. 괜히 아무나 붙잡고 말 거는 것도 아니야. 잘생긴 애들도 맞잖아. 근데 나라도 한 시간 정도 가셔야 돼. 전철 타고. 전철 타고? 네. 뭐 가지 뭐. 괜찮죠. 왜? 뭐 있지 않나? 시칸센베이라고 있거든요. 사슴한테 주는 과자인데.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사슴과 보이니. 내일은 거기나 가야겠다. 지금 되게 찝찝하네. 이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 솔직히. 빈 캔을 모으시는 건가? 캔 수거하시는 거. 아, 아이고, 아이고. Sorry. 예, 대기 중이에요. 여기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먹어? 네. 근데 생각보다 카페 거리 많지는 않네. 네, 맞아요. 한국처럼 프랜차이즈 카페. 커피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듯. 스타벅스를 진짜 많이 먹어. 그 많은 유동인구가 다 빠지네. 여자들끼리 깍지를 끼고 모텔을 간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 통진 아니에요? 대놓고 게이분들 한 분 받고 한 커플 받고 또 Hello. Hi. Brought my shoe. Yes. Yes. 뭘 웃어 전마들은. 외국인들도 야스를 아나? 모르지. 야스 하면 그냥 허허 웃네요. 욕 안 했어? 헬로우 하니까 하이 이러고 일단 지나가는데
yes 하니까 나도 yes. 와. 아, 편의점 커피요? 아니 근데 괜찮아. 복숭아물 처먹고 가서 술 한 잔 째리고 또 걸스바 가서 몇 분이니? 54분. 54분. 이젠 정말 30분만 남은 상태네요.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한번 해봐봐. 네. 슬슬 걸어가면. 뭔가 아쉽네요, 여러분들. 즉흥적으로 어떤 빌드업이 되는 게 아니라. 즉흥이 아닌 어떤 직업적으로 바에 계신 분이랑 술을 마셔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연락 왔어요. 네, 사장님께서 한신 문자를 주셨어요. 한신 문자 쪽으로 오라고? 네, 거기 나가시고. 아. 오, 이제 드디어 가는 것 같아요. 부산 가서 오신 거 있어요? 갔다 온다고? 응, 갔다 오. 아, 지금 가자고? 어, 갔다 왔다. 어, 갔다 왔다. 이 여성분들에게 말 걸어봐라. 이제 갈 거냐고 물어보고. 안녕하세요. 아니 왜 저렇게 하고 도망다녀? 그럴 줄 알았다. 왠지 아이스크림을 찍고 있더라고. 한국. 아 여러분도 진짜 눈썰미 진짜 빠르다. 일본인 같이 생겼어. 이뻤어? 네, 예뻤습니다. 그럼 됐다. 네. 이쁘면 된 거지. 유기선양 하고 있네. 그럼. 한국인이면 코트 알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안 되는데 여기 와서 되겠냐. 아, 무슨 이야기였나.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하셨어? 30분부터 앞에서 보신대요. 조금 나가는데 말씀하셨어 그렇게? 네. 갑시다. 한신포차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 한신포차 앞으로 나갈게요 이렇게. 여기서 한 방이에요. 그래 그래. 이 개 같은 복숭아물 그만 먹고 술 먹으러 갑시다. 근데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험인 거고. 와, 근데 이 필리핀 분 진짜 오래 계신다. 어려. 여기 기다리시네. 일로 가시죠. 가자. 바이. 인사해줬어. 저 여성분들에게 말 한번 걸어볼래? 아, 인사 말고. 이제 한신포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 네? 한국어 되게 좋다. 특히 나 이래서. 사랑해요. 재미있다. 재미있다. 타나씨. 뭐 하고 계세요? 모시카시테 오이쿠츠데스. 17살. 아, 17살. 아, 17살이라고? 나이스테리 데스. 사마요이. 브라브라. 아, 돈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아, 돈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1800명의 한국인들이 있다고. 이마 센 800명입니다. 센 800명은 일본 유명인. 되게 유명인데요. 本当ですか? 유튜브에 90만. 90만. 50만. 50만이? 야보. 한국ですか? 유명한 유튜버로. 와라와라와라 って 言われてんねんけど. 유명했네요. 이거だけ. 와라와라 나이데. 야, 15です. 아, 여기는 15살이라고. 아, 15, 17. 와. 나마에와 미오. 미오. 이겼다. 마리. 마리. 네. 카와이 데스. 감사합니다. 카와이 데스. 나이가 어린데. 시간에 이러고. 결국은 미성년자 애들이 네. 뭔가 좀 그 되게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고.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받아주긴 한다. 뭔가 이렇게 인사라든지. 맞아요. 순수하니. 순수하네, 애들이 네. 참. 저 친구들이 아까 계속 우리 보고 저기 했던 애들 아니야? 아, 걔네들 아니에요. 걔네들 같은데? 아니, 딴 사람들. 딴 사람들이야? 네. 맞는 거 같은데? 아니, 맞아, 맞아. 아니, 아니야. 아, 그래? 네. 아, 맞아? 네. 갑시다. 아니 근데 이 시간에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겠어? 내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은데. 코테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코트가 해외 코테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캔을 밟았네. 아, 아직 다 채우고 있네. 야, 이분 진짜 열심히 한다. 근데 이 시간이 참 시원하고 좋다. 땀도 안 나고, 아까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 근데 나는 여행방송 진짜 이렇게 다니면 살 존나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요. 살이 빠지는 순간은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순간이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 살이 쪽 빠져 있어. 오늘 진짜 솔직히 한 진짜 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라가 아니라 한 8kg 걸었을 것 같아. 8kg? 8kg? 9kg? 8, 9kg 걸은 것 같아. 계속 걸었잖아. 계속. 공항에서 좀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분이 신기하네요. 야, 저 신기하다. 젓가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여기가 한신보차역이야?